알려시. 한편 지옥에서 방황 중인 닥터 뮤. 마테오타조 닥터 뮤. 닥터 뮤를 기다리고 있던 건 바로 닥터 게로였습니다. 와시노 겐큐니 도시테모 오누시노 즈노 즈르진노 과학력가 호시노. 지옥의 속에 오치테모 마다 겐큐시테 오르토와 키에타 야츠다. 두 사람은 손오공에 대한 복수를 다짐합니다. 한편 지구에선 여유롭게 파티 중입니다. 트랭크스가 도착했지만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구멍이 뚫려 있는 듯했습니다. 뭔가 작나기어 간직죠. 소리 아따리 말자. 대단한자, 누이와게가 안오여도 고노요가 끝에 심았단자요. 저승과 이승이 이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17호. 오레나 오마에, 오마에와 오레다, 오레다치가 히토츠니 아라. 그때 지옥에서 귓말이 날라옵니다. 소시테, 지옥의 문을 히라키, 아노요도 고노요 히토츠니 스루니다. 귓말을 날린 사람은 바로 닥터 게로와 닥터 뮤가 만든 17호였습니다. 17호들 때문에 구멍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지구는 대혼란 상태가 됩니다. 이승에 있던 원래의 17호에게도 지옥의 힘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승과 저승이 연결돼 버립니다. 오늘신의 마신 뮤탄트 이론이 나ければ, こいつを 완성させる 것은 できなかっただろう. 다가 これで ついに, 와시노 나가넨노 유메다타 究極の 진조 인간이 완성するぞ. 원래 17호는 셀을 능가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닥터 게로를 증오하는 바람에 미완성 실패작으로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다가 この모이타이노 17호가 완전다타야츠오 완전타이니스. 이승과 저승의 17호들끼리 하나가 되면 최고의 인조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정신을 차린 트랭크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줍니다. 갑자기 17호에게 습격을 받았었고, この木は 18号さんと 同じ 木だ. 아니, 인조인간들은 기가 없다며. 아나타 17호사. 트랭크스가 17호를 모르다니. 역시 현재의 트랭크스는 편하게 살았습니다. 운전기사를 지켜주다가 당해버립니다. 오쿠니 伝えろ. 혹시 우리たちと 戦う 용기가 あるなら 1人で 지옥に 来いとな. 설상가상 죽었던 악당들까지 부활해 이승에서 판치고 있었습니다. 손오공은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데이트 중 푸이푸이를 만난 손오천은 가볍게 쓰러뜨립니다. 다음으로 나타난 건 야콩. 야콩은 영혼의 단짝이 처치해줍니다. 그렇게 숨어있던 인조인간 19호까지 처리. 19호의 최후는 항상 머리만. 손오공에 이어 팡에게까지 전멸되는 레드리본군. 애들한테만 털리는 레드리본군. 한편 지옥에 도착한 손오공. 하지만 닥터 게로뮤는 도망쳐버립니다. 손오공을 지옥에 가두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승에 도착한 3명. 지옥문도 닫혀버렸습니다. 하나가 나くなっちゃった. 오지이짱, 뭐 못올때 고라레나이노. 진나라도 오라잖아. 시바라크 미나이 우치니 随分と 可愛くなって しまいましたね. 그때 나타난 반가운 악당들. 파워업시다노와 지분だけと 思わん方がいい. 프리저가 공격해보지만 없어진 손오공. 카스테와 우주 최강と 恐れられた 프리저가 このざまとは 아키레타모노다나. 자기들끼리도 욕하기 바쁜 프리저와 셀. 예전에 비해 너무 강해져버린 손오공은 이제 이런 여유까지 부려봅니다. 아이츠 간젠니 아손데알. 흡사 오리지널 모습의 손오공 느낌. 셀의 에너지기파를 고작 가시 같은 걸로 반사시키고 자기 기술에 또 당해버리는 프리저까지. 제트 때의 오마주 제대로 해줍니다. 한편 다시 이승, 제베맨들이 난리칩니다. 우부가 처리해봅니다. 한편 팡을 노리는 리루도 장군. 손오반이 나타납니다. 다른 곳에선 자신의 트레이드 기술을 사용하는 래퍼. 아카이스르다케노 노타린와 지옥니 이때모 카와란요다나. 나빠 기에로 마타코노 오레니 고로사레타쿠나카타라나. 꺼지라 해놓고 죽여버리는 베지터. 사실 제트 때도 그렇고 이유 없이 베지터에게 두 번이나 죽는 래퍼. 그때 베지터 앞에 나타난 닥터들.
이게 헬파이터 17호! 한편 리루도의 공격에 금속팔이 돼버린 손오방과 프리저와 셀의 신기술에 걸려버린 손오공은 지옥의 끝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래 아래! 久しぶりの 오客様じゃ! 웬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할머니에게 온갖 고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크리링 가족들 이승의 17호가 나타납니다. 시바라크다나 18호. 이따이 どうしたってのさ? こんなことあんたらしくないじゃないか. 18호 迎えに来た. 俺と一緒に来い. 18호를 꼬시기 시작하는 17호. 세뇌당하는 기능 같은 게 있나 봅니다. 이제 다메다! 이거나 18호! 18호와 俺と同じ ドクター ゲロ様に 改造された 人造人間なんだ. 何だって? ドクター ゲロ様? 昔のお前は ドクター ゲロに 様なんか つけなかっただろう! 17호도 뭔가 세뇌 같은 걸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크리링을 공격하는 17호. 크리링! 시카리오씨! 크리링! 열받은 18호는 17호고 모법해버립니다. 그렇게 남매 대결이 시작되지만 17호에게 밀립니다. 지옥에선 프리저와 셀이 할머니와 손오공을 찾아왔습니다. 손오공은 프리저와 셀을 얼려버립니다. 심지어 부셔버리기까지. 한편 Z안정 최강 손오바는 리루도에게 털리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마저 금속이 되어버리는데 동생들이 구해줍니다. 기르 덕분에 원래대로 돌아오는 손오반. 드디어 17호와 17호가 만나게 됩니다. 베지터를 도우러 온 전사들. 그렇게 17호들은 하나가 되어 슈퍼 17호가 됩니다. 베지터의 공격에도 타격이 없고 다른 애들의 공격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에네르기파를 쏘는 손오반. 에네르기파에도 멀쩡한 슈퍼 17호. 간단히 전사들을 제압합니다. 제대로 싸울 준비를 하는 전사들. 하지만 기술 두 방으로 바로 처리해버립니다. 17호의 강함을 본 손오공은 엠만 오차! 하얗고 오라고 고깔은 날씨 그래! 염라대왕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무언가 거대한 힘 때문에 이승으로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엠마다요! 기꺼르가! 오레오 지옥군이 어때 그래! 자신에게 생각이 있으니 지옥으로 보내달라는 피콜로. 하지만 염라대왕은 거절합니다. 천국을 일부러 망친 피콜로는 지옥으로 오는데 성공합니다. 피콜로가 생각한 손오공을 이승으로 보낼 방법은 이승에 있는 덴데와 힘을 합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 덴데 하지마르도 타이밍을 아와세로. 그렇게 서로에게 텔레파시 같은 힘을 쏩니다. 하지만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이밍 아웃센니 바티노 가케고가 한다けどな. 헨당! 가츠당! 오야코당! 손오공은 판과 함께 타이밍을 맞췄었던 방법을 알려줍니다. 헨동! 가츠당! 손오공의 방법대로 하니 곧바로 맞아버린 타이밍. 구멍을 여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2승에 다시 오게 된 손오공. 한편 베지터를 죽이려는 슈퍼 17호. 베지터를 구하기 위해 닥터 게로를 인질로 잡는 판. 슈퍼주 나가고 우츠나 베지터는 공격과 요새. 하지만 슈퍼 17호는 닥터 게로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오로가 모노메 슈퍼 17호를 만들었다 적이 와시노 메레다케오 키쿠요니 카이료오시타노니 키즈카나카타. 알고 보니 닥터 게로를 배신했었던 닥터 뮤. 마타 오와쇼라밀로가 17호. 이렇게 보니 진짜 불쌍한 닥터 게로의 삶. 그렇게 닥터 게로는 죽고 맙니다. 다행히 공격을 피해간 팡. 바카야로! 이카! 넘버원은 この 오레사마다! この 지구를 守るのに 카카로트なんかを 呼びじゃねえ! この 베지타사마사에 이래봐 충분난다! 라고 말하지만 손오공에게 구해집니다. 그렇게 슈퍼 17호와 손오공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른 애들은 발렸는데 손오공의 공격은 먹힙니다. 기사마노 와자 스베테 미키타 는 회크였습니다. 뒤지게 맞는 손오공. 에네르기파를 사용해보지만 슈퍼 17호의 에너지가 될 뿐이었습니다. 슈퍼 17호는 19호 20호와 마찬가지로 파워업스형 기능이 장착되었습니다. 결국 초사이언 4로 변신합니다. 난입니다 사마 도로크모노 무리와네서 오레와 슈퍼 사이아진 4는 성고쿠다.
계속 공격을 맞으며 파워업 중인 슈퍼 히치로 10배 에너지파를 사용해보지만 그것까지 없애버립니다. 야빠소가 코이츠 오레노 카메하메하노 에너지오 스위토탄다. 공격한 천벌 해놓고 이제야 눈치챕니다. 반격을 시작한 슈퍼 히치로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지 고민하는 손오공에게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마무리를 준비하는 슈퍼 히치로. 맺지맞다. これじゃ 本当に あの領域だな. 오라 天国가 이나. 지옥은 食いもん まじいからよ. 하지만 17호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을 해봅니다. 손오공은 자폭성 공격을 해봅니다. 그렇게 힘을 다 써버린 손오공. 하지만 슈퍼 17호는 살아있었습니다. 다시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는데 그때 나타난 죽지 않은 18호. 안타! 요크모 크리린오! 크리린오 코노스타네! 알고보니 이승의 17호는 18호의 자폭장치가 없어진 걸 모르고 자폭장치가 터질까봐 급소를 피해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자폭장치가 있는 척 협박하는 18호. 나타라 나데 우타나이노다! 이와케바카리노 나사케나이 야스메! 오레와 나사케나이 야스데모 오크비오 모노데모 나이! 결국 닥터뮤도 죽여버립니다. 그때 슈퍼 17호에게 무한정 기공포를 날리는 18호. 크리린노 카타키! 가나라고 돈테야루! 손나가도 있다데! 오메가 물다! 유하지고! 계속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슈퍼 17호. 손오공은 슈퍼 17호가 저 자세로만 기를 흡수할 수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유하지고 우세! 우세 우세 우지마 그래! 그렇게 기공포 사이로 들어가 오랜만에 용권을 날립니다. 그리고 에너지파 3방을 연속으로 날리고 슈퍼 17호를 쓰러뜨립니다. 아이츠, 본토와 知ってたんじゃねえのか? おめえの体の中には もう爆弾なんてねってことをさ. どうしてだ? 確かにあいつは私の急所を外したんだ. 完全に操られちまってるようでもよ. やっぱ双子のおめえに本気は出せなかったんじゃねえかな. だから最後まで撃たなかった. 이후 젊은 시절 한싸움했던 치치와 비델이 도와주러 오지만 한 발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후 크리린과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원래의 드래곤볼을 모으기 시작하지만 드래곤볼에 금이가 있습니다. 드래곤볼에 히비가 入ってるなんて こんなこと初めてだわ. 뭔가 불길한 予感이 するだな. 하지만 일단 신룡을 불러보기로 합니다. 이데온 신룡! 그때 평소와 다른 사악한 길을 가진 신룡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드래곤볼 GT 슈퍼 17호 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GT 4학용 편에서 만나요.